먹구름이 끼고 비가 미친듯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 아무리 기다려도 비는 그치지 않고 엄마는 저 혼자 남겨질 때까지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우산 없이 그날 결국 뛰어서 집을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지금 비를 맞는지 어쩐지조차 궁금하지 않나 보다.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엄마는 나를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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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 업이고 강연을 10년째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어떤 이런 장소에 오면 사실 많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 나 좀 자존감 자존감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처럼 제가 비춰져 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매 순간 매 무대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갈등과 또 떨림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반갑게 맞아주셔서 사실 힘을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엄마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제 어린 시절 얘기를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건데 그렇다고 이건 제 얘기만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든 아이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린 모두 아이였고요. 또 이건 모든 엄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엄마가 있죠. 뭐 지금 가깝게 지내든 또 소원해져 있든 혹은 돌아가셨든 상관없이 우린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엄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엄마한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엄마, 제가 이 얘기를 엄마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 놀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꼭 들어주시고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엄마한테 꼭 말하고 싶습니다. 딱 10초만 우리 각자 엄마 있으시죠? 여러분의 엄마 딱 10초만 엄마 얼굴 잠깐 떠올리실 수 있어요? 이야기는 1985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1978년생이고요. 85년도에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85년은 어떤 여름날이었습니다. 날이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엄마, 아빠, 오빠, 언니, 할머니, 삼촌 이렇게 13평 아파트에 7 식구가 살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요. 다 나가고 엄마랑 저만 이제 남아 있었어요. 오후반 등교를 하기 위해 한 뭐 12시 정도 됐겠죠. 근데 일기예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비가 오후에 온대요. 그러니까 우산을 챙기라는 예보를 했어요. 우산을 갖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비 안 올 거야. 우산 갖고 나가지 마. 아니야, 비 온댔어. 우산 갖고 나갈 거야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되게 착한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엄마 말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20대인 친구들은 짐작을 못하겠지만 나라 전체가 지금보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요즘은 저는 혼자 사는데도 우산이 뭐 차에 3개, 집에 5개, 대가족이 사는 것처럼 우산이 많지만 그땐 7식구에 우산이 한 3개 이렇게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가서 우산 잃어버리고 오면 혼났죠. 우산이 되게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엄마는 어쩌면 그게 좀 두려우셨을지도 몰라요. 이 아이가 괜히 갖고 나가서 비도 안 오는데 우산 두고 올까 봐 그럼 우산 하나 또 사야 되니까 우산을 두고 나가라고 하셔서 우산을 두고 나갔어요. 학교에 갔습니다.
오후반이니까 한 4, 5시면 학교가 이제 끝나요. 마지막 과목이 끝나갈 무렵에 하늘을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먹구름이 끼고 비가 미친 듯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엄마가 분명히 비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저는 사실 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요만한 어린아이에게는 세차게 내려붙는 비가 참 당황스러운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라는 생각만 계속 하다가 학교에 이렇게 처마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서서 기다렸어요. 좀 급하게 내린 비이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저랑 같이 이제 옹기종기 이렇게 서서 엄마가 각자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자 엄마들이 한 명, 두 명씩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엄마는 우산을 하나 들고 와서 아이를 꼭 안고 씌워주고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집 엄마는 우산 두 개 가져와서 둘이 같이 쓰고 가는 장면도 봤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비는 그치지 않고 엄마는 저 혼자 남겨질 때까지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조금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심정은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비가 오는 날이면 어떤 화사한 옷을 입을까? 이 트렌치코트들 중에 뭘 입을까? 이런 패션을 고민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비가 오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혼자 남겨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도 엄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때 아빠랑 아주 작은 페인트 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페인트 가게 뭔지 아세요? 네, 정말 이렇게 페인트를 쫙 쌓아놓고 파는 10평짜리 작은 가게였는데요. 저는 서서 엄마는 왜 내가 우산을 갖고 가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뜯어 말렸는지, 엄마는 왜 잠깐만 가게 문 닫고 와서 정은아 엄마 왔다 라고 말해주며 나를 좀 안아주면 안 되었던 건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날 울고 또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면 아니 그냥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1985년에는 편의점도 없었고 비닐 우산이라는 것이 지금의 형태처럼 예쁘게 팔지 않던 시절이에요. 1,000원짜리 비닐 우산, 파란색. 대나무에 파란 비닐을 끼워서 하루 쓰면 망가지는 그런 우산도 겨우 살 수 있던 시절. 저는 우산 없이 그날 결국 뛰어서 집을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집이 굉장히 멀었어요. 사실 30분 이상 걸어가야 했었고 좀 많이 멀었어요. 근데 그날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누가 날 보고 아, 쟨 엄마도 없는 애인가 봐, 이 비를 맞고 혼자 뛰어가네 라고 생각할까 봐 너무 부끄럽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우산을 뺏었으면 날 데리러 와야지, 엄마는 내가 지금 비를 맞는지 어쩐지조차 궁금하지 않나 보다,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엄마는 나를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알고 있어요. 엄마가 어쩌면 너무 바빠서 자기가 우산을 뺏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셨을 수 있어요. 또 제가 집에서는 좀 명랑한 편이니까 학교에서는 친구한테 야 우산 좀 같이 씌워줘 할 용기가 없는 소심한 아이였다는 걸 엄마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알아서 잘 오겠지 라고 딸을 믿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도 저는 하지 못했네요. 결과적으로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그 두 가지 생각이 제 안에 마치 나무가 턱 하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씨앗이 뿌려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라는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내 안에 어떤 감정, 생각으로 자라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40살 정도가 되고 나서요. 마음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고 사랑이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명상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학문을 공부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안정 애착 유형이란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안정될 수 없다라고 느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바라고 또 요구하지만 막상 그 옆에 누군가가 생기면 너 왜 나를 더 사랑하지 않니? 너 나를 왜 더 확인시켜주지 않니? 너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니? 그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제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괴롭혔는지도 몰라요. 날 더 사랑해 달라고, 나한테 더 많은 확신을 달라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끝에 결론들은 항상 이별이었고 그때마다 저는 외롭게 제 시간을 보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모든 날, 모든 순간에 모든 에피소드 안에서 사랑받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날은 엄마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빠는 맨날 혼만 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난 어쩌면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힌 적이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얘기를 끝마칠 수도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르기 전에 다시 엄마한테 꼭 한마디는 하고 이 자리를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엄마한테 늘 그런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왜 나를 대놓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엄마, 왜 나를 대놓고 너는 최고의 딸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고맙다, 사랑한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너무 오랜 시간을 노력하고 애쓰고 갈증 속에 살았어요 라는 이야기를요. 근데요, 그건 그냥 제 얘기고요. 진짜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날 버리지 않아서 고맙다고. 엄마의 시간을 희생해서 나를 이렇게 길러줘서 고맙다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크고 또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엄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조금은 편하게 고쳐먹을 수 있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찾아갔던 인도의 명상학교가 있습니다. 그 명상학교에서 제가 이런 고민을 얘기했어요. 이제 선생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저는 일도 열심히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있고 제가 하는 일에 늘 자신감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난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마치 그날 우산이 없어서 벌벌 떨던 그 아이의 느낌으로 자꾸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 이제 벌써 40살인데 저는 갑자기 8살로 돌아가는 듯한 그 느낌이 너무 괴로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명상 선생님은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세 문장 정도의 말인데요. 이 말 덕분에 저는 또 다시 한번 변화할 수 있었고 지금은 예전에 제가 가졌던 불편한 마음들을 정말 많이 내려놓게 됐어요. 인도의 명상학교의 선생님이 저한테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와. 안 돼. 절단 신호.
발표하겠습니다. 단 대표차로 이 슈퍼매치에서 살아남은 분은 바로 뇌슐랭 세치요! 뇌슐랭 세치요! 진짜요? 축하드려요. 진짜 알 수가 없다서. 역대급 표차. 자, 소감을 여쭤보겠습니다.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다 한 분이라도 제 얘기를 듣고 편안해질 수 있다면 하는 바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훈훈하네. 인도 명상학교에서 들은 얘기는 이렇게 음미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얘기죠. 네. 아, 전반적으로 대결 끝낸 소감 들어볼게요. 이렇게 빨리 가실지 몰랐어요. 준비할 때부터 누구와 붙든 이거는 대결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치현은 사실 참여하는 이 스피커를 되게 성장시켜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지더라도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저한테 되게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준 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표를 얻지 못해도 넌 무슨 얘기를 남기고 갈 거야?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축소판인 것 그렇죠. 같아요, 세치현은. 그렇다고 하기엔 꺼낸 이야기가 바로 엄마 이야기였어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엄마? 우리 엄마 얘기가 아니라 모두의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아이 입장에서는 100이 100으로 다 오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엄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나한테 최상은 아니었을 때 근데 이게 거의 모든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머니께 한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안 돼. 아, 못해요. 울까봐? 네. 아, 내가 그래서 무대에서 이럴까봐 진짜 참았는데 여기는 뭐 방청객들은 없으니까. 미치겠다, 진짜. 엄마가 저를 낳았을 때가 27살이었더라고요.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공부하고 놀러 다니고 돈 벌고 했을 때 엄마는 이미 아이 셋을 낳았더라고요. 그 삶의 무게가 어떤 것이었을까? 근데 나도 그땐 너무 미성숙한 아이였어서 너무 그냥 고팠던 것 같아요. 엄마가 나한테 눈 맞춰주는 게 엄마가 나한테 잘했다고 말해주는 게 근데 한편으로 진짜 고마워요. 어쩌면 누군가는 아이를 버리는 게 나았을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버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는 고마워요. 그래서 착한 딸은 모르겠고 그냥 엄마를 이해하는 딸이 될게요.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귀여워.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니 이제 아, 효도하세요 말고 사랑하세요 해야 될 것 같아.